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작에서 드디어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게 생겼습니다. 태양의 조각에서 이거 광호 제작서를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오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면 뭐하냐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만들어서요.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예. 뭘 만들어야지? 잠깐만. 방어구 제작소 비속이죠? 네,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방어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샤이닝 스탠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빨간 색깔 보이시죠? 아, 이게 내가 이거 모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1300다이아밖에 없는데요. 빛나는 풍룡의 패널부터 일단 만들어야겠죠. 예, 맥스 21개. 확률이 20%입니다. 이게, 아, 이게 제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네, 일단 몇 개 모았지? 15개를 더 모아야 되고요. 빛나는 생명의 고슬이 20개 필요합니다. 100개 제작하면 20개 안 나오겠나? 그쵸? 20% 확률이니까요. 그거 모두 보기. 와, 13%입니다. 다시. 아, 조금만 좀 만들어줘. 6개. 6개면 어떻게 되는 거지? 6개면은, 아우, 하나 부족하네요. 풍룡은 5개. 아휴. 빛나는 축복의 결정체? 안 되잖아. 300개. 300개 만들어야 되고. 아유, 축복의 결정체는 뭐 그렇다 치고요. 와, 2020년. 아이고,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예, 맥스. 안 되나? 맥스? 2020년. 스킵. 만들었고요. 2020년 만들었고. 이제 기타에서, 네. 어디 갔지? 여기 다시 못 돌아가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2020년이 지금 31 부족하죠? 31개. 잊혀진 의지? 잊혀진 의지는, 말도 안 돼. 이게 100개가 필요한데, 잊혀진 의지 그럼 상점에서 얼마에 팔까요? 하나에 400다이아입니다. 오 마이 갓. 이거는 나오는 몬스터가 없나? 델판 읍지, 시카우 계곡, 칼로, 이 보스들이잖아요. 용의 동지 5층. 용의 계곡, 아무튼, 이런, 잊혀진 신전이죠. 아, 이거 죽음의 재단. 죽음의 미궁 8층. 아,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요, 이게. 와, 잊혀진 의지 하나 주시면, 몇 개 필요하다고요? 잊혀진 의지가 3개가 있어야 돼. 아, 일단 그럼 잊혀진 분노부터 만들어요. 잊혀진 분노는 잊혀진 10년 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건 확률 아니구나. 200개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 200개 어떻게 만들지? 이걸로 만들 수 있나? 계정당 스킵. 아, 타락의 조화로 잊혀진 10년 이거 만들어야 타락의 조화 필요하다. 예, 이거, 예, 타락한 곤충금지와 사원에서 타락의 조화. 아, 지금 내가 이를 여기서 사냥할 때가 아니네요. 타락한 곤충균제, 타락한 유적지, 이런 데서 해야겠네. 오늘 무한리탑도 안 돌았네. 일단 무한리탑 돌고, 저기서 저거 돈 모아가지고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앞에 거 두 개는 쉬웠지만은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미리 찍을 수가 있었는데 벌써 찍을 수가 있었는데 일주일이나 미뤘던 게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네, 생명의 구슬 있네. 이것도 있던가? 잠깐만. 이것도 맥스 회수하고. 잠깐만요. 이거 다 회수하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창고를 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 왜냐면은
요즘 뭐 창고에 담아놓은 것들 다 쓰레기들이라 가지고요. 뭐 담아놓을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 일단 회수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회수하고 그다음 회수할 게 없죠. 아, 창고에는 막 잡단거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딱 필요 없는 것들. 아, 이게 참. 아, 제작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신발. 아, 이 신발 이거. 2020년. 축복의 생명의 구슬은 됐고 빛나는 풍룡의 비늘. 아, 1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비쌉니다. 풍룡의 비늘도. 개당 84원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감당 안 되죠. 아, 이게 확률로 제작이라 너무 아쉬워요. 빛나는 축복의 결정체 내가 제작할 수 있나? 맥스로 하면, 아유, 이건 뭐 6개 제작이네. 이것도 상점에서 사야 되네. 아이고,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고. 아무튼 제가 뭐 꾸준히 열심히 해서, 신발을, 예, 샤이닝 스탠드를 꼭 만드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턱 없이 지금 부족한데요. 아, 이거 잊혀진 10년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던전, 예, 어디였냐. 곧 타락한 곤충든지, 예, 3층, 가가지고, 열심히 사냥해서, 네, 여기 좋네요. 애들 많네. 네, 여기서 사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둥지 충전하는 게 있나 내가? 아, 자, 한번 볼게요. 네, 곤충둥지를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이게 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상자 너무 많아. 아우,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헷갈리네요. 상자가 지나갔나? 아, 이것도 필요 없는 잠재 능력도 필요가 없는데. 자, 상자가 던전 충전소 곤충둥지. 아, 여기 있다. 맥스 7개 다 되네요. 와, 이거 7개 열심히 돌아야겠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충전. 네, 풀로 충전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빨리 주화를 모아서 9시간 58분 10시간 동안 주구장창 사냥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네, 모이겠죠. 아, 재료를 참, 이런 재료는 지금 핀나는 활용은 지금 필요 없잖아. 그럼 얼마지? 와, 66다이아, 69다이아네요. 빨랑 팔아야겠다. 69다이아.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을 때 팔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69다이아, 이 뭐야? 69다이아면은 얼마죠? 아, 이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네. 69다이아 곱하기 5는 345다이아. 345다이아. 일단 뭐팔수 있어요. 좀 팔아야 됩니다. 놔둬놨다가 또 쓴다고 하는데 그때 구하면 되죠 뭐. 와, 이건 80다이아네. 80. 우와, 89다이아. 와, 이거 되게 비싼데요. 수령은 93다이아에 팔아야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좀 돈이 없어서 좀 비싸게 팔게요. 93다이아 6개니까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요. 558이나 하나? 와, 558. 와, 올려놔야지. 그 다음에 또뭐팔수 있죠? 지금 흰 것만 필요하니까 금색 얘는 얼마일까요? 와, 전부 다 가격대가 많이 올랐네요. 44다이아 팔아도 되는구나. 44다이아. 판매 등록. 어디 갔어? 이런 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도 모아뒀는데요. 이게 그 미리미리 다 팔아놓고 다이아몬드로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원할 때 빨리빨리 살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부족하니까 뭔가 구매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요 돈 되는 거는 빨리빨리 팔아야겠습니다. 녹색 구슬은 이런 거 얼마씩 하지? 하나에 6다이아씩 하고 빨간색은 5다이아네요. 녹색이 확실히 비싸구나. 정리를 했고요. 태극기 많이 모였네. 충선. 이게 뭐 충선 토큰이야. 충선 태극기지. 태극기 아니에요. 이게 왜 토큰이지? 자, 그러면은 제작 들어가고 이벤트 쪽좀 해야겠네. 충성. 아, 태양의 조각. 아, 태양의 조각. 이거 지금 필요한가 내가? 그래도 50개인데, 그쵸? 와, 룬 상자 있다. 일단 룬 상자. 지금 룬이 좀 필요합니다. 룬. 잠깐만, 이 선물 상자에 뭐 주지? 아, 뭐 많이 준다. 이것도 일단 먼저 삽시다. 스킬북 조각서? 스킬북 조각서는 지금 당장 필요 없고, 각성 가루. 확률인데, 아우, 1000개나 들어가네요. 아우, 비싸.
뭐 꾸준히 해서 어차피 다 해야 되긴 한데요. 뭐 이런 것들 뭐 해야 되겠죠. 엘릭서. 아, 참, 엘릭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엘릭서가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걸 보시면은, 아, 룬이 아니구나. 아이고. 저기 잠재 능력에 보면 지금 35포인트가 남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스피어 라이센스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게 합산이 되면은 좋겠는데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 그냥 찍어야 되나?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지금 놔두놨고요. 참, 룬. 아, 룬 저번에 제가 실패했죠. 이거, 와, 근거리 데미지 체력인데 근거리 데미지 일단 강화하겠습니다. 이 확률이라서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또,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오늘은 한번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성공을. 아휴. 이거 어떻게 하지? 고급 룬을 줄이면 되나? 잠깐만요. 제작에서 고급 룬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재료에서 룬분해. 고급 룬을 얼마나 줄이면 되지? 아, 일반 룬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아,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게, 룬 강화에 필요한 게 지금 몇 개지? 200만 개, 200만 개가 필요합니다. 200만 개. 200만 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119만 개가 필요하네요. 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헷갈린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아, 119만 개, 119만 개니까, 룬을 119만 개를 만들어야 되죠. 120만 개, 20, 1, 2, 3, 4. 120만 개 제작. 120만 개 제작하면 한번또 도전할 수 있겠네요. 와, 들어가는 비용 진짜 만만찮다. 오, 얘 감당해. 제가, 아, 이거 하니까 또, 잠깐만. 지금 619만 개죠? 6119만 개? 지금 1000만 개니까 1000만 개가 필요한데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쵸? 아우, 죄송합니다. 아, 수에 약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얘가 33만 개, 고급 룬 30. 지금 이게 남는 건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지? 30만 개만 만들게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거를 30만 개? 맞나? 10, 1, 2, 3, 4. 아닌데? 저게 30만 개라는 뜻이 아닌가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지? 3만 개인가? 30만 개인가? 강화해서 맥스, 지금 이제, 요걸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강화하면 지금 10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10만 개가 필요해서 32만 개가 있고, 맥스 했더니 5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8만 개가 더 필요하다는데, 아, 지금 마트 혹시 일반 룬으로 18만 개못 만드는데요, 지금? 아, 저건 너무 하기 힘들다. 이게, 18, 1, 2, 3, 4. 안 되네요. 8만 개밖에 안 되네. 지금 재료를 더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얘로는 오늘 실패를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저렇게 점으로 찍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읽어보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요. 아,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이제 룬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와, 50% 성공이라고 돼 있는데 벌써 몇 개를, 두 번을 실패를 해버렸네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무튼 확률 50%라는 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만큼 좀 어렵다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아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유, 저 계산 못돼 하고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요. 아유, 저 헷갈립니다. 숫자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아유, 네. 다음 카드 다 열어가지고요. 네, 카드 모인 거. 얼마 되지도 않는 카드지만, 이제 요거 열어서 또 카드 강화. 제가 아직 카드가 많이 강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드 강화를 좀 해야지, 능력치도 좀 오르고 하니까요. 네, 다 열었어요. 지금 153만이거든요. 오늘
주최국 강화한다고 좀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열 건 없죠. 네. 입춘, 데일리 열었고, 점심 선물 상자도 딱 10개야. 네, 여기서 뭐 나왔나? 상자로 뭐 보상으로 뭐 주는 게 있나? 아, 아니네. 충성분 상자. 아, 이거 아까 열 걸 그랬나? 그럼 좀 채워지나? 네, 뭐 오늘 나온 것들 좀 이벤트용 다 있는데 뭐. 네, 아이고 맥스 할 걸 그랬다. 요것도 요거 해서 맥스 선택. 그럼 요거 다 그냥 네턴 학도 뭐 이런 거 다 네 원래 있는 거라서요. 요거는 요건 빨간색부터 나오죠. 네, 요런 것들 참 좋습니다. 어차피 갈아야 돼가지고요. 보라색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 나왔네요. 네, 확률이 많이 낮죠. 여기는 기본 다 빨간색에다가 아마 확률 이게 보라색깔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두 개 그래도 두 장 나왔고요. 자, 닫기 여기도 뚫고 닫기. 지금 나 사냥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언제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표가 안 나서 730만. 자, 그리고 변신에 가가지고 네. 확정, 용 확정. 우와, 많다. 많습니다. 전설 확정. 확정했고요. 합성에 들어서 전설만, 네. 돌려보고, 나오면 말고, 아르테미스 나왔네요. 네. 확정.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해야죠. 카드 추출. 용. 카드 추출. 자, 카드 과감하게 다 추출합니다. 이제는 뭐 신화 도전한다고 했는데 뭐 신화 한두 장, 세 장, 네 장 모이면 그것도 크긴 한데요. 지금 강화 단계가 높아가지고요. 저는 지금 차라리 카드 강화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카드 강화 못한 게 많아요. 뒤쪽 보면은 뭐 이런 거 1도 강화 안 했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 일식이라도 빨리 다 강화시켜야죠. 네, 강화. 그래야지 능력치가 많이 오릅니다. 지금 커트라인 능력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150만도 사실 던전 안 데리고 갑니다. 160만은 돼야지. 쫓아가기 힘듭니다. 160만부터 커트라인이 높아져가지고, 150만은 뭐 끼려면 막 사정사정 해야지 낄 수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했고, 강화 안 된 것도 있나? 여기도, 네, 강화. 일단 수치부터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화. 1단계라도 전부 다 강화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1단계 강화 안 됐네. 카드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강화를 해야 겨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아직 강화가 안 됐네요. 그래도 부족하다. 두 장. 셋, 넷, 다섯, 여섯 장. 여섯 장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장. 열두, 열세 장. 와, 13장이나 강화를 못 시켰네요. 와,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강화가 안 돼 있을까? 제가 그동안 너무 카드 용 등급의 카드에 강화에 신경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플레이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이제 능력이 낮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데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래요. 뭐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 저처럼 초중수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카드 강화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는 능력을 한 번에 좀 올리기 힘듭니다. 그 도감 작업도 분 추출 안 했구나. 도감 작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감 작업하기에도 너무 비싼 게 많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카드 강화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서둘러서 카드 강화해서 능력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와 저거 다 분해했는데 겨우 1강화 하나씩 했다. 동명중 1 올랐네요. 네. 그래서 현재 153만 3831 전투력입니다. 팻도 확정. 예, 용 확정하고요. 이것도 확정하고 합성을 좀 돌릴 수 있나 희귀도 좀 합성해가지고 오늘은 좀 전투력을 좀 위주로 좀 올려야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원래 컨셉 자체는 빨리 저기 신발도 만들고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간 재료가 제 없는 형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네 천천히 저거는 아마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자, 부지런히 하면은 가능하려나요? 자, 요거는 전부 패스는 다 2강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제 3강화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야. 하나 강화하고 났더니 할게 없네요. 아, 끝났어. 와, 3천씩 들어가니까 안 되네요. 네. 합성, 뭐, 고급 일반 이런 거 합성해봐서 표가 안 나고요. 어? 아, 이거 카드 추출 안 했나? 아우, 죄송합니다. 카드 추출한 줄 알았어요. 자, 카드 추출, 두번 하면은, 예, 두번 통으로 돌리면은 3,000개씩 나오니까요. 오, 좀, 이번에 3강화 좀 많이 할수 있겠다. 와. 아, 이걸로 신화 왜안 만드냐고요? 아, 신화 뭐, 한두 개밖에 안뜰 거라. 일단 능력치 올리기 힘들어서 합성, 예. 전설은 이제 합성해야죠, 네. 네, 꽝. 확정하고요. 합성에 들어가서 두개 넣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이것도 이제 분해해야 되나 고민인데, 그래도 뭐 전설을 하는 게 낫겠죠, 저거는. 네, 전설은 지금 2단계는 다 끝났죠. 2단계하고 3단계 들어가고 있고요. 신화는 얘가 지금, 얘도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5단계, 6단계 가기 직전입니다. 전설 영웅 쪽에 여기 지금 3씩 올려야겠죠? 3 올리면 이게 끝인가 봐요, 3이. 3 되면은 또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빨리 그 3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가 끝인 것 같아요. 3. 이것도 3. 짠. 아, 근데 더할거 있나? 아, 두개더할수 있구나. 3. 마법 데미지, 오, 스킬 데미지 2%.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지혜 5, 스킬 데미지 2%. 네. 이제 더 올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능력이 153만 4,393. 아, 이 정도 올랐네요. 아, 도감 쪽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할수 있던가? 이게 상점에서 얼마에 팔죠? 오, 5,500 다이아네요. 5,499에 팔아야 되겠다. 5,499. 아, 아직 이거 못 봤죠? 이거 아직 그거 안 됐다. 이거 뽑아낼 수 있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룬을, 이거 하나 줬었네, 헬버드. 지금 룬을 아직 못 뽑아, 보석 아직 못 뽑아냈습니다. 보석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좀 모였나 모르겠네요, 보석이. 자, 이거를, 소켓에서 이거 뽑아야 되는데. 아유, 씨, 아직도 4개 부족하다.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분해로 해서 보석 분해. 보석 몇 개만 할게요. 아이, 뭘, 귀속, 분해. 아우, 아깝지만 일단 분해했습니다. 저거 빨리 끄집어내고 싶어가지고요. 네, 소켓에서 얘를, 아, 오전설 강인함의 방어복. 예, 이거 해제했고요. 얘는 몇개 들어? 얘도 100개나 드네? 아, 영웅공기 이거, 얼마죠? 용궁기의 방어구 마법서. 용궁기의 방어구 마법서? 마법서. 용궁기의 방어구 마법서. 아, 아유, 이거 비싼 거네. 310다이아짜리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저것도 꺼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꺼낼까요? 용선율의 방어구 마법서. 용선 스킬 데미지 감소. 근데 뭐 얼마 주죠? 얘는? 이게 50개나 주나? 잠시만요. 이거 영웅 분해 하면 몇개 주죠? 50개 주네. 영웅 성률의 방어구. 에이, 분해. 방금, 그때 이게 50개면 충분했던가? 저것도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소켓에서, 자. 예, 아유, 죄송. 요거를, 해제. 됐다. 그럼 이제 이걸 팔아야죠. 네, 각성 그림자 망토. 이거 아까 전에 얼마였죠? 5,500, 5,499. 5,499. 네, 등록됐습니다. 네, 요거라도 팔아야지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이거 망토는 아직도 가격, 제가격 안 나오죠? 15짜리가, 아이고, 아직도 599 다이아네. 이게 가격, 와, 이거, 5,500다이아, 이건 도대체 뭐야? 뭘 끼워놓은 거야? 와, 좋다. 이 마법석 보세요. 근데 이걸 마법석 꺼내려 하면 그게 일입니다, 이게. 아, 이게 다 좋아요. 에이, 뭐야. 눈 내렸다. 에이, 이것도 별로야.
그러니까 이런 거 좋죠. 와, 이런 거를 꺼내야 되는데. 이게, 오, 배보다 배꼽이 크죠? 4천 다이아라고 이것도 속사가지고 이거 꺼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 그건 그렇고요. 정렬해가지고 아까 제가 구한 비싼 이거, 예. 전설 강의남 요거 이제 소켓에 넣어야죠. 어디다 넣을까요? 자, 방어구 소켓에, 이거 또 이거, 방어구 이거 꺼내야 되잖아. 아이, 바보 같아. 이거 꺼내려면 얼마 들어? 150개 들어가. 얘는 50개 들어가냐? 와, 다행이다. 이거는 그래도 50개네요. 이거 50개 마련해서 영웅 하나를 푸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맞나요? 영웅 제아의 장신구, 스킬 데미지인가? 장신구에 지금 내가 소켓에 좋은 거 끼고 있나? 영웅 숙녀의 장신구 마법서. 이것도 용숙련의 장신구 마법서. 용숙련, 이건 더 좋은 거네요. 이거는 용숙련의 장신구 마법서. 다 끼고 있습니다. 용숙련의 장신구 마법서. 용제압의 장신구 마법서. 용 마법서. 용제압, 용제압의 장신구. 10다이아! 뭐야, 이거. 실화냐? 이거 뭐야, 10다이아밖에 안 하네? 이거 10다이아밖에 안 하니까 좀 구매할게요. 이거 분해해서 좀 갖고 있어야겠다. 영웅 제압의 장신구 마법서. 이거 맞죠? 영웅 제압의 장신구 마법서. 두 개 안 샀나, 내가? 하나 샀나? 두개산줄 알았는데. 에프네 했으니까 100개. 100개면은 되나? 아까 150개였나? 100개였나?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갔지? 얘였던가요? 강화에서. 강화갈 소켓에서 얘가 후진게 하나가 있었죠. 지금 요거 육각형이니까, 잠깐만, 이거 안 되네. 요거 분해하는데 150개네. 죄송합니다. 다시 또 거래소 가서 마법서. 아까 10원짜리 어디 갔지? 이런 거 10원짜리 좋다, 이거. 근데 아까 왜 구매가 안 됐지? 용제압의 장신구 마법서. 네. 저게, 그래도, 저렴한 게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보내. 아까 제가 구입을 안 했나 봅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 방송 촬영할 때 보면 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은데요.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 숙련이 좀덜 됐나 봐요. 자, 여기서. 요거 맞죠, 요거. 네, 요거니까, 요거, 이짜리 요거를. 해제하고 요거를 장착. 와, 야, 방어력 70. 야, 뭐야, 153만 6천. 이상하다. 오른 거 맞나? 뭐 오른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좀 올랐지 않나? 네, 아무튼 강 마법수 이거는 얼마에 팔수 있지? 이짜리 180다에 팔수 있네요. 180다에 팔수 있네. 179다에 팔아야지. 179. 179.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 자, 상점에다 물건도 올려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화 해가지고 빨리 제가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제가 요거, 샤이닝 스탠드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만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별로 막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있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